아모레퍼시픽이고요. 10만 7천 원에, 아 다행이네요. 매수가가 높지 않으셔서. 10만 7천 원에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아 비중을 40%나 실으셨네요. 저는 매수 단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예, 정말 바닥 라인이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바닥이라고 판단하신 건 좋은데 이 바닥 라인에서 비중을 40%나 실으셨다는 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게 바닥이 아니고 밑으로 더 떨어져서 정말 연중 최저가가 된다면은 아마 시청자님 버티시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중국을 엮어가지고 많이 아모레퍼시픽을 밑으로 빼고 있는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중국에서 뛰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미주나 캐나다, 일본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본다면 바닥 라인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제가 정말로 괜찮아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여기서 비중 40%를 실으셨기 때문에 밑에 바닥이 오더라도 추가하면서 의견을 안 드릴게요. 다만 이렇게 멀리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자면 이 가격이 딱 여기거든요. 지금 요 정도 가격이시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유유까지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데 바닥에서 잘 잡으셨으니까 매일매일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매일같이 종목을 보고 매일같이 종목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한 달에 한번 면회하듯이 한 달에 한번 찾아가듯이 이 종목 한 달 후에 이렇게 올랐네 한 달 후에 이렇게 올랐네 이렇게 느근하게 정말로 천천히 하는 매매를 하셔야 훨씬 더 좋다. 비중도 40% 실으셨으니까요. 수익금은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홀딩 의견 드리고 바닥 잡으셨을 때도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지켜보자.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